바다가 그리운 계절 여름. 더운 날씨에 벌써부터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해수욕도 식후경.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는 문어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중국집 아닌가요? 그러게요. 문가입이 지금 문어 짜장면입니다. 아, 문어 짜장면. 짜장면 위로 살포시 올라간 문어 인차팩.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문어 짜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은 문어 짬뽕이었는데요. 이제 문어 짬뽕의 시대는 한 마리 그냥 통째로 올라가 있네요. 문어 짜장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태어난 곳이 어촌이라서 야채 및 식재료가 해산물보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채 대신 문어를 넣어서 짜장면 해줬던 기억을 되삼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매일 아침 공수되는 싱싱한 주자도산 돌문어가 기본. 주자도에 있는 이제 선배님이나 가족분들이 문어를 직접 업읍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씩 살아있는 채, 싱싱한 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주를 이루는 일반 짜장면과는 달리 주로 해산물이 사용되는 문어 짜장면.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춘장과 어우러지면서 맛을 더해주는데요. 면 위에 짜장 소스가 뿌려지고 그 위에 잘 삶아진 문어가 올라가면 야. 문어 짜장면 완성. 야, 이건 비주얼도 싱싱한 좋은데요? 문어와 해산물의 만남. 원조격인 짬뽕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싱싱한 해산물을 불에 볶아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을 만들고 완성된 짬뽕이 화룡점점. 그냥 한 마리예요. 그냥 한 마리. 비주얼부터 남다른 얼큰한 문어 짬뽕 되시겠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진짜 엄지 촉 올라가네요. 짜장면을 먹는 사람도 짬뽕을 먹는 사람도 누구나 신선한 문어와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이곳.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는데요. 그전에 먹었던 건 맛하고 틀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게 먹네요. 말도 안 해요 지금. 아직 얼큰한 음식을 먹기 힘든 아이들은 문어 짜장면을, 속까지 시원한 맛을 원하는 어른들은 문어 짬뽕을. 그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맛있는 문어 짜장과 문어 짬뽕. 이야, 얼굴 들어가겠네. 식감이 되게 좀 이렇게 야들야들 해야 된다는 그 국물이랑 이게 어울려지는 게 시원하고 되게 맛있어요. 이게 매콤한 것도 그렇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에 문어가 들어가는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짜장면이 오히려 더 쫄깃쫄깃하고 더 식감을 맛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